버려지는 우산들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. 분별자니까 요거는 새로 가거든요.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분리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버리면 쓰레기잖아요. 그럼 무조건 가서 태우거든요. 태우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중금속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. 자, 저희 제작진이 우산 분리를 직접 시도해 봤는데요. 방법 때문에 더 힘들어. 뜯어도 뜯어도 끝나지 않는 우산 분리 작업. 자, 열심히 분리를 한 결과. 뚜둑. 네, 분리에 성공은 했지만 이 새로 이루어진 우산대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우산 손잡이를 분리하기는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. 이렇게만 분리해서 버려도 괜찮은 걸까요? 보물상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. 원칙 요거를 잘라야 맞는 거지만 최소한 이제 국민들이 뭐 이것까지 다 잘라서 분리하기는 힘들고 최소한에 요 정도까지는 해서 묶어갖고 오면 보물상에서 고철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다양한 재질 때문에 분리해서 버리기 어려운 우산. 자, 그렇다면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쓸 수는 없는 것일까요? 우산을 수리해준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. 이 한 시민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시민들의 고장난 우산을 책임지고 있는 서초구 우산수리센터를 가봤습니다. 이곳을 한번 이용해봤는데요.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네. 어디가 고장났는지 진단을 하고 접수한 뒤 우산을 맡기면 되는데요.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왜 버려요 이걸? 이거 튼튼하게 고쳐드릴게요. 네. 자, 저희가 맡긴 고장난 우산을 수리할 전문가님. 신중하게 부품부터 고르는데요. 두석이 없어서 이거 가공을 좀 해야 돼요. 우산에 맞는 부품을 골라준 뒤 우산살에 철사로 꼼꼼하게 연결을 해줍니다. 이렇게 최소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.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기대가 되는데 부러졌던 우산살 과연 고쳐졌을까요? 됐죠? 네. 수리 전과 수리 후 달라진 모습이 보이시나요? 집에 두었다면 버려졌을 우산이 새 우산으로 재탄생.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모여든다고 하는데요. 하루에 많게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버릴까 하고 있다가 너무 멀쩡한데 딱 부러진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검색하다가 그게 보였어요. 아, 처음 봐.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보니 2003년부터 20여 년간 같은 곳에서 고장난 우산을 수리할 수가 있었는데요. 사모님이 고쳐진 양상 보면 어떤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? 따봉따봉.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보호하는 거지. 그전에는 고칠 때를 막 찾다가 없어서 버렸어요. 수리비가 무료라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수리 전문가님도 보람을 느끼신다고요. 고치러 온 분들이 기념우산 같은 게 있어요. 귀한 것들이 많이. 그 자녀가 아끼던 거, 그 자녀가 선물해 준 거. 이런 건 잊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거 고치는 그렇게 좋아해요. 그런 땐 참 보람을 느껴요.